안녕하세요, 봄마마입니다. 7월달에 새로운 이벤트는 설빙 팥빙수 10분께 드립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팥빙수 쿠폰 10분께 드립니다. 8월 1일날 발표를 할 거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봄마마입니다. 자, 이번엔 제가 어떤 물건 소개해드릴까요? 궁금하죠? 안 아리켜줄게. 자, 안 알아켜 줄 수가 없어요. 복마마가 꼭 알려줘야 돼요. 그쵸? 네. 자, 이 물건은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네, 2-8번지입니다. 자, 사건 번호 2020타경 5397. 네, 그 다음에 매각기일은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10시 목포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근린주택이에요. 예,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자, 토지 면적 19평이에요. 미니주택이죠. 말하자면 미니근린주택. 그리고 건물 면적은 29.2평이고 제시외가 23평이나 있네요. 자, 감정가 원래 7,178만 8,600원에 나왔는데 예, 지금 두 번 유찰돼서 4,020만 2천원. 그래서 보증금 10% 402만 200원 준비하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자, 물건 지금 여기는 이제 항동시장 근처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예, 주위에는 식당이나 점포, 단독주택 등으로 이제 예, 다 이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그 차량 접근 또 다 가능하고요. 또 인근의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건 교통은 아주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집 근처에 8m 이제 포장 도로와 다 접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문화재 보존 영향으로 이제 검토 대상 구역이긴 해요. 예, 그렇지만 뭐 전체가 다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용 상태는 1층의 점포, 이제 2층이 주택이에요.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토지는 19평인데 1층과 2층으로 지금 1층은 18평, 그 다음에 2층은 11평, 예, 목조 슬레이트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리고 예, 제시외가 1, 2층 주택으로 해서 예, 23.38평이 있습니다. 예, 여긴 또 뭐 쓰레기들이 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좀 치우시면 돼요. 미관상 뭐 보기 안 좋은 거는 좀 뭐 그 인부분들 좀 이제 고용하셔서 조금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우 막 지저분해서 나 안 할 거야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조금 수고를 해야죠.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데 그 정도 수고는 하셔야 돼요. 1층은 지금 그 원래는 이제 가게로 상가 점포로 써야 되는데, 자, 2층에는 지금 보니까 주택이어야 되는데 2층에도 지금 무슨 점집이 있어요. 뭐 천지남? 아, 천지암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여기 경고장 너무 웃겨요. 내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이곳은 신당을 모시는 자리로서 집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경고장이 이제 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무찌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경매가 나오니까 아마 여기 2층에서 점집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일부러 지금 좀 이제 어필을 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낙찰 받지 말아라, 막 여긴 내 거다, 절대 안 나간다, 막 이런 뜻으로 밖에다가 막 이렇게 프랑카드를 걸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나름 귀여우십니다. 예. 이거 어차피 낙찰 받으면 본인 거 아니시고, 그죠? 불법 점유가 되시기 때문에 예, 다 강제 집행 대상이십니다. 예. 너무 이런 발상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조금, 남들은 이런 걸 보고 아, 점집을 막 저렇게 밖에다 막 뭐 어? 들어오면은 막 어? 처부순다 막 이렇게 써 있으면 좀 경매 낙찰 받으실 때 다들 좀 이런 물건들을 좀 꺼려 하셔요. 예, 꺼려 하시는데 예, 보이는 부분이 다가 아니니까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일단 가격대가 너무 착하잖아요. 4천만 원대 이런 근린주택. 사실 이런 거를 개조해서 뭐 카페로 사용해도 되고, 근데 여기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뭐 카페가 워낙에 요즘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카페가 뭐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뭐 공방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뭐 세탁소라든지 뭐 활용하실 거는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식당도 하셔도 되고, 내가 가게를 해야 되는데 또 남의 월세 주고 하시느니, 그쵸? 예, 이렇게 내 거를 싸게 장만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요거 어차피 대출도
대출도 제가 볼 때 한 50% 정도 대출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출도 나오시니까 한번 경매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권리 분석상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자 그러면, 낙찰 받으시면 빚은 다 이제 소멸되니까 없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층에 예, 1,500만 원의 세입자가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후순위라서 예, 뭐 문제 없으시고 보증금도 다 받아서 나가시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물건 그 이제 아까 그 주택이 또 하나 그 제시 외로 23평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인접 토지 그 항동 2-9, 2-13에 그 토지 이집하고 그러니까 이집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주택이 다른 인접 토지에 얹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의 땅에 예. 걸쳐져 있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좀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근데 뭐 지금 다 뭐 나중에 그 땅 주인이 허르라 그러면 뭐 허시면 되는 거고. 예. 네, 낙찰 뭐 금액이 워낙에 저렴해서 뭐 이래도 저래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물건 진행하실 분들 예, 현장 다녀와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가격에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겉에 이런 거 막 써놓고 그랬다고 해서 예, 뭐 찝찝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필요하신 분들 낙찰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봄마마 유튜브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